지금 세 번? 세 번째인가? 네 번째인가? 세 번째인가? 구구절절하게 메일 보내가지고 혹시 저도 세팅해줄까? 아 맞다. 근데 유명했어. 아, 유명인 아니면 세팅 안 해준다. 아 에이. 진짜 그랬어요 그때. 쿨러가 왜 있죠? 저 그때 쿨러 한번 터져가지고. 그거를 혼자서 가셨었나요? 아니요 아니요. 그 아저씨 손님 바로 그때 새벽에 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가지고. 아 그래서? 새벽에 못 오잖아요. 네? 당일 못 오시잖아요. 저 당연히 못 오죠. 제가 어떻게 와요? 정말 아쉽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상주하는 방문 직원이 생기면 당일 AS 뭐 이런 것도 보낼 수는 있겠죠. 근데 사실 새벽은 직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. 노동청에 신고 당하기 때문에. 사장님이 안 와주시나요? 사장님이 새벽에요? 사장님이 새벽에 그 AS 하러 다니면은 이것도 제가 산 건가요? 네, 저희 세팅에 들어간 하단 조명입니다. 팔자 조명. 네, 이거 컬러도 돼요. 오! 하단인데 컬러가 되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거를 여기 셋업을 해서도 쓸 수 있다. 뭐 공포 특집? 네,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고. 지금 세 번? 세 번째인가? 네 번째인가? 세 번째인가? 구구절절하게 메일 보내가지고 혹시 저도 세팅해줄까? 아 맞다. 근데 유명했어. 아. 유명인 아니면 세팅 안 해준다. 아 에이. 진짜 그랬어요 그때. 근데 그때는 세팅 업체를 안 했죠. 그래서 막 블로그에 보니까 본인 유튜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생각하시고 문의 주셨어요.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. 그냥 이제 그 모든 분을 진행하기는 어렵다. 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. 그 당시 저희들끼리 아 받고 싶은데 아 거기 근데 아무나 안 해준대. 우리끼리 다 이거였어요. 아. 근데 아무나 안 해준다던데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지금 이제 그냥 돈 받고 다니는 그냥 돈 내면 돈 내면 다. 근데 저거 제가 고장난 거 알아요? 절대 안 고장난다고 내가 비싸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아. 이거 절대 안 고장나요 했는데 고장내가지고 그거 심지어 분해해서 다른 분이 봐주셨는데 이거는 못 고쳐 이러면서 절대 안 고장난다며! 이거 진짜 불량률 진짜 낮아요. 그 바디가 고장난 건 한 번도 없었어요. 바디가 고장나서 드륵거리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네. 소리가 계속 드드드드드거리면서 어댑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댑터 바꾸면 보통 해결이 되거든요. 근데 바디가 고장난 건 한 번도 없었어요. 왜 저에게 불량을 파셨죠? 고객 부지.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쓰시면은 RP 쓸 때 딱히 문제 없었나요? 이거 힘 약할 텐데? 좀 한 번씩 올릴 때 좀 애가 느리게 올라가긴 힘겨워하죠? 있나요? 혹시 그런 것도? 아 이거 갖고 있냐고요? 아니요. 요즘에 재고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 맨날 나한테 조명 이게 좋아요 헤드 이게 좋아요 요즘 맨날 나한테 팔았잖아요. 콧구멍 커진다. 고민하시는 바디 이거 봐 이런 거 가져와서 나한테 패스? 이제 판매하려고. 아니 그럼 무료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쓰는 딴 사람들한테 합방가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. 그건 맞긴 한데 그쵸? 소니 거도 있어요? 바디? 어떤 거요? 아 있어요. 사실래요? 사실래요는 뭐예요? 그러니까 아 거의...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이거 배터리도 여분을 한 두 개인가를 더 사고 아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방송 세팅으로 쓰려고 산 건 아니고 아 저 방송 세팅으로 쓸 수 있나요? 방송 세팅으로 하기에 좀 애매하다 그러던데 얘가 캐논보다 훨씬 화질은 좋죠. 네? 캐논 쪽 라인에 비해서 보통 이제 전신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와요. 아 아 근데 200D도 쓰고 쟤도 쓰면 안 돼요 그러면? 그럼 네 대를 쓰신다고요? 뭐 그럼 앵글을 어떻게 할까요? 하단 캠, 방공 캠, 정면 캠, 사이드 캠. 아 소니 쓰면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피부가 안 좋은 분이 쓰면은 훨씬 그게 잘 보여요. 그럼 화장 빼고도 훨씬 잘 보여요? 그렇죠. 아 그러면 캐논이 낫네 뭐야? 그러니까 캐논 같은 경우는 아예 피부 톤을 어두운 톤이랑 밝은 톤이랑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아~ 하는 거니까 화장 뜬 게 잘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소니는 그 원본 잡는 것 자체가 훨씬 디테일하게 잡는 데다가 그런 피부톤 미는 기능도 없다 보니까 아~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전신 쪽이나 그런 쪽이 훨씬 낫다는 게 비율이 훨씬 잘 나와요. 어? 스트림덱도 9형이시네요? 또 뭐 바뀌었어요? 아 신형은 조금 달라졌죠. 그래서 신형이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? 아 약간... 아쉽게도 그건 없네요. 아 준비가 덜 됐네. 준비성이 조금 철저하지 못해. 준비가 안 됐네. 아, 판매자로서 약간 자질이 떨어진다. 옛날보다 좀 덜 열심히 하시네요. 옛날에는 확실히 당근마켓이었는데 옛날엔 다 갖고 와서 다 팔았는데. 항공캠은 어떻게 달아요? 이걸로 쓸 겁니다. 항공캠 방식이 간단하게 두 가지 박는 거랑 스탠드 세우는 거랑 이걸로 쓰는 거의 장점은 추후에 위치 이동이 좀 더 편하다는 거. 박을 수 있으면 천장에 박을 수도 있는데 박는 거는 사실 보통은 안 되죠? 이거는 쓰세요?
전체적으로 옷이 뭔가 너무 화이트만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조금 색깔 추가하는 정도? 그거 원래 껴있는 거 아니야? 보장지 같은데요? 딱 저 키보드 바꿨어요. 제크로미 키보드 자꾸 뭐라 하셔서. 아 이게 바꾼 거예요? 아니, 열받네? 아니 바꾼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바꾼 게 맞는지를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고 제 전 키보드도 엄청 비하하셨잖아요. 아니 비하한 건 아니고 이제 죄송하게 아 이게 바꾼 것이 맞는 것이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. 저는 색조명 쓰신 줄 모르면은 바닥에 깔았는데 방 벽이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바뀌던데 그거는 그 벽에 까는 거는 이제 별도로 옆에서 치는 걸 겁니다. 그런 거 쓰면 이제 세워두고 중간에서 뒤로 벽을 치면은 벽이 이제 약간 그 딩고 스타일 같이 사실 이런 거는 벽색 바꾸는 용이 아니고 그냥 세워서 얘 자체가 그냥 컬러 보이는 용도가 사실 맞죠? 얘는 여기 고정인 거예요? 아니요 위치 잡으면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거리가 별로인가요? 너무 거리도 꺼져서 너무 멀리서 걸려서? 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조금 어둡게 바꿔야 됩니다. 조명도 세팅이 바뀔 수가 있나요? 바뀐 느낌이 안 돼서 뒤로 갈 때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어두웠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. 광대에 들어가는 광대가 빛이 나요! 아 저게 쓰려면 커튼이 검정색이긴 해요. 역행 같아요. 그림이에요!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!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너무 평범한 역행 느낌. 그래서 요즘에는 어둡게 세팅하는 사람 많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어두운 포인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그렇다. 그럼 일단 카메라를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? 와 개발가. 와 RP 개발가. 앉아 보실래요 그러면? 이걸 일단 좀 끌게요.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제가 쓰던 거예요? 그쵸. 아까 처음께 새로 가져오신 거? 그쵸. 저도 이게 훨씬 좋은데. 큰일 났다. 못 판다.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워 보여요. 아까 거는 뭔가 아 그쵸. 또렷또렷또렷이라서 싸나워 보였는데. 신 바디가 화질이 더 좋아져서 더 선명하고 아~ 더 데뷔가 좀 살아있게 보이는데 그 RP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뭉개서 나옵니다. 이게 좋은데요? 아 뭐야? 보통은 이제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오는 걸 더 선호하시니까 그래서 소니 막 요즘 좋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신으로 이쁜 사람들은 화질이 또렷해도 괜찮은데 에이 유튜브 올라간 거 큰일 난 거예요. 나 저 개못생긴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. 보고 판단할게요. 소니 있을 때는 퓨 보정 프로그램을 쓰거든요. 기본이 너무 과하게 사실적으로 잡혀서 근데 톤을 좀 맞춰야겠다. 근데 왜 여기랑 여기랑 색이 좀 달라? 촬영에 쓰는 필터를 한번 써볼게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S로그를 깔끔하게 못 쓰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출력되는 색 범위가 좀 좁은 이런 상급 바디는 넓거든요. 넓어서 그걸 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 한번 달아보실래요? 역행들이 요즘 가는 게 무슨 느낌인지를 그쵸. 한번 보셔도 되니까 나한테 장사하려고 하나 하실래? 갑자기 뭔가 피부가 그게 잡혔다. 머리카락 색 표현은 이게 더 좋거든요. 얘는 지금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냥 동동 한동이 같은 거. 아 그쵸. 그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밝기 범위 자체가 상급 바디가 더 높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얼굴에 있는 그 그림자도 그 톤을 디테일하게 해버리니까 그 하얗게 뜬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.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아 왜냐면 화질이 이제 상급 바디랑 이거는 아니 어차피 이거는 못 팔아요. 이거 메인캠이라서 팔면 안 돼요. 못 찍어. 내일부터 영상 촬영 좀 못해요.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죠? 네.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이유가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소니 지금 이거는 기본 퀄이 워낙 잘 받아지니까 저희가 쓰는 필터를 딱 넣으면은 엄청 기본 톤 자체가 그 시네 영화 같은 톤. 보면은 되게 피부 우윳빛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노란기도 아니고 파란기도 아닌 진짜 흰기. 그거는 필터를 조금 더 만져야죠. 수련수련님이나 젠타분 피부가 되게 우유같이 찹쌀떡 같은 색깔이라면 이런 뭔가 살짝 노란기가 그냥 피부 차이인가? 피부 밝기 차이인가?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가? 근데 필터로 어느 정도 만들 수 그쵸? 있어요. 그거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메인 탑뷰. 아 맞다! 탑뷰 근데 보정 안 들어가 있는데 잘 나오네요.
멀어서 그런가? 탑뷰 보정 프로그램 안 들어가 있어요. 저희 그래서 그 보정을 좀 넣어뒀어요. 카메라에 들어가는 보정을 좀. 약간 색도는 이 정도, 카메라는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. 와. 와, 스탠드 생겼어요. 와, 스탠드다. 검은색이 났다. 검은색이 확실히 났네. 확실히 났다. 훨씬 하얘 보이죠? 제가 네. 그때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. 거 훨씬 하얘 보이잖아요. 이거 하고 후광하면 괜찮나? 근데 후광은 그 리액션 쓰는 거죠? 그쵸? 어, 그 헤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후광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원래 위에서 아래로 제가 옛날에 세팅해줬잖아요. 그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와 근데 좀 안 보이게 해야겠다. 아, 저는 네, 와 이거 봐. 그쵸. 커튼을 다는 게 이게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네. 조금 많이 색이 빠진. 맞아. 크로마키는 쓰시나요? 잘 안 쓰는데 한 번 쓴다는 거예요. 뭐 할 때 쓴다고요? 입 먹어보는 거. 잘 빠지네요. 그렇네요. 옷에 있는 초록색도 잘 빠지시네요. 아 이거 그거 됐습니다. 야호.